900여 년 선인의 숨결을 품은 도시 김포. 김포의 길을 따라가면 역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영고부의 세월과 역사를 품은 북변 터널을 지나 사람 내음 가득한 오라니 장터에서 만나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풍경들. 드넓은 곡창지대를 터전으로 한 김포 사람들의 풍성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김포에선 눈부신 추억과 향기를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 강화로 향하는 48번 국도를 따라가면 만나는 도시 김포. 교통의 요지였던 김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고구려 시대 건포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포는 통일 신라 시대 김포현으로 재탄생했고 조선 후기 군으로 승격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을 시작으로 한강 제방의 축조와 국도 48번의 부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김포는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삼동 육면의 작은 시에서 출발해 어느덧 인구 24만의 도시가 된 김포. 이제 김포는 과거의 지리적 요충지를 넘어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인구 분담의 앞장서는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부터 제13회 김포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역사의 길은 시간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다져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김포는 오늘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만들어간다. 지난 98년 4월 1일 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시 승격 당시에는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24만 명으로 앞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 등이 입주를 하게 되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에서는 매년 4월 1일 시민회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포의 강하고도 따뜻한 심장이 되어준 김포 시민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근원을 따라 김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북변 중로를 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김포 초등학교에서 답을 찾았다. 1907년 김포공립소학교로 개교한 김포초등학교는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김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어느덧 개교 104년을 맞았다. 일본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고 해방 후에는 이제 해방 직후에는 이제 프린트해서 선생님들이 프린트해서 주는 그런 한글 교본 가지고 했고 그 후에 이제 교과서가 나왔고. 긴 역사 속 선배들의 얼이 깃든 학교.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신난 아이들은 운동의 준비가 한창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사람을 배우고 자신의 길을 깨달을 것이다. 김포초등학교의 오랜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100주년 기념관. 이곳을 거쳐간 인재들의 면면과 지난 시절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교재와 소품들은 아이들의 또 다른 선생님이다.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어 하고 아 우리 학교가 역사가 뿌리가 있긴 있구나 하는 긍지를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 역사관인 것 같아요. 가르침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길이 바로 고종 13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일본군이 한성으로 진입해오던 역사의 현장. 북변중로 25번 길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난다. 길을 따라 동쪽으로 들어서면 고즈넉하게 반기는 김포 향교. 이니 예지의 사상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다시 한번 추모를 해주시면서 우선들에게 좋은 말씀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가 한창인 풍경. 봉행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지역 유림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한데 향교란 어떤 것일까?
각 지방에 있는 향교는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교육 기관이지. 이제 이조 시대는 유림이 국기로 돼 있었으니까 이조 시대.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육 받아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면 성륜관 유생으로 가가지고 유생에서 저걸 하면은 나라의 벼슬이 되고. 고려 인정 때인 1127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김포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해마다 한 80명에서 100명 기성과 유림들 교육을 하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학교 찾아가서 문성 교육을 하는 거. 문화예술과 예술에서 그 전담을 해서 여기 향임 영륜당이 원래는 교육장이니까 여기 와서 교육을 학생들을 시키고 있어요. 빠르고 시끄럽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까? 향교에 자리한 든든한 느티나무는 한결같은 푸르름과 조용한 인내로 살아라 아이들에게 일러줍니다. 원래 이곳에는 느티나무가 아닌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폭격으로 한 그루만 남아있는데 보호수라는 명찰을 단 이 은행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민족 분단의 아픔처럼 친구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은행나무. 김포 군청자리야. 은행나무는 여기 있었고 또 포탄은 25일 날 여기 갔다 포탄을 쌌는데 저 아래서 엎드려서 포탄에다 대고 총을 쐈기 때문에 그게 터져서 은행나무가 없어진 거야. 전쟁의 발발과 분단의 아픔을 잊지 못하는 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닌가 보다. 한국 전쟁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 위해 향한 곳은 북변동의 한 산기슬. 그곳에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열두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공적비가 있다. 세상을 떠난 친구이자 동료를 생생히 떠올리는 그. 사울이 다 여기 김포에 오거든 다리가 13이야. 그 다리마당 4명씩 해서 총 두 자리씩 내보냈는데 총을 걷어가니까 밤에 그냥 없어도 거기 있었으면 안 죽었는데 총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서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나왔지. 새파란 청춘, 친구이자 뜨거운 동료였던 이들을 먼저 보내고 어느덧 흰머리가 듬성듬성. 무심히 흘러간 세월을 실감하는 시간은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 얘들 20대에 죽어서 얘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소원이 다 끊어졌어. 장가 못 들고 죽었으니까. 다 외아들. 오늘 또 혼자 왔다. 그냥 혼자 또 슬슬 너희들 생각이 나서 또 올라왔다. 묵묵부답 친구들은 말이 없고 메아리라도 좋으련만 산은 적막하기만 하다. 이런 말할 수 없고 자구생만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먼저 갔으니까 조금 참 뭐 마음이 아프지 굉장히. 아픈 가슴을 뒤로 하고 이번엔 활기찬 추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오래돼 보이는 이발관. 소박한 공간 속 능숙한 손놀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때는 너무나 친근했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의자에 한번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여자들 그 면도하는 아가씨들이 5명에다가 머리 감는 사람 2사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 손님들 신발을 벗어서 구두까지 다 닦아줬어요. 맞았어요. 예. 이제 손님이라곤 드문드문 그때를 그리워하는 단골 어르신뿐이지만 서비스만큼은 옛날 그대로다. 앞다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사용 안 하고 발 올려놓는 것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면대를 거쳐갔을까. 반들반들 달아진 모습 속에 지난 일상이 묻어난다.
깔끔한 신사로 거듭난 아저씨. 이곳에선 편리한 시스템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대신 이발사에 수십 년 노하우가 있다. 그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을 찾았다. 군에서 그 모범업사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받게 됐죠. 이걸.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오랜 역사하면 뭐니 뭐니 해도 북변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우파래 극장과 해동서점, 대한통운, 제1옥, 송미여인숙 등 김포의 금빛 추억들을 모두 간직한 북변동. 북변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한강제방의 축조와 황금교 건설이 이루어졌던 1926년 이후 그곳에는 김포의 원도심인 북변리에서 홍도평을 연결하는 황금로가 있다. 예전엔 농작물 경작의 중심지이던 홍도평의 김포농장과 상업중심지 북변동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였다. 계양천 위를 가로지르는 황금교는 홍도평 벌판의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룬다는 뜻이다. 여기가 74년도 새마을사업이 한참 진행될 당시에 벽돌을 찍던 공장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주변은 전부 단독주택, 과거에 전형적인 농촌주택이 다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김포의 농업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해줬던 다리 황금교.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한때는 시민의 쉼터이기도 했다. 황금로에는 그 다리에서 뭐 낚시질도 하고 또 그 밑에가 강이니까 또 어렸을 땐 뛰어내려서 목욕도 하고 그런 추억이 제일 새롭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시만 그렇게 못하니까 과거가 참 추억으로 남은 것밖에 없어요. 시민들의 쉼터는 또 있다. 언제나 활기찬 오일장터가 바로 그곳이다. 김포 오일장은 김포 지역에서 개시되는 다섯 개 장시 가운데 제일 크고 지역 특산물이 가장 많이 거래돼 김포 지역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짐승들은 뭐 강아지 새끼라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들고 나와서 팔았고 또 쌀은 할머니들이 대박으로 우리 아들 뭐 소풍 갈 적에 뭐 도시락 싸주려고 갖고 갔고 뭐 찹쌀 뭐 다 그렇게 깨 뭐 이런 거 다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 오일 민속장이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어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행렬과 시장 가득 진동하는 구수한 떡 냄새, 대목 맞은 상인의 힘찬 목소리까지 우리네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 시장에는 사람들이 이제 흥정 좀 하고 또 잘 깎아주고 사람이 이제 몸 부대끼니까 고향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이곳 김포시장을 찾는 사람은 비단 김포 시민뿐만이 아니다. 48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들리다가 이제 차 많이 서 있는 곳 북경 다 그랬죠. 서울 시민들 많이 서울 시민들 공항이나 화학동산도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구경으로도 많이 오시죠. 그렇죠. 구경으로도 많이 오죠. 시장으로 이게 진짜 시골 오일장이니까 뭐 특별한 거 있나 없나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죠. 설을 하루 앞두고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올라와야 돼. 네. 나이도 추위도 모두 잊은 채 윷놀이에 신이 난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전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좋은 풍습들이 사라져 가는데 그나마 우리 동네는 윷놀이라는 그 연례 행사를 매년 그래도 없애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온 동네 주민이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척사대회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 시각 한쪽에선 이름표 걸기에 바쁜 모습이다. 긴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 이름들은 무엇일까?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의 정체도 궁금하다. 이번 축사대회 구제하신 분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불황 노인네들 1년에 두 번 한 번 관광을 시켜드리고 초복 때 복노래 드리는 그런 자금 되겠습니다.
노인과 청장년 간의 환원 사업,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불확 소통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멍석 하나에 유판 하나 쓱쓱 그려내고 반질반질 손질한 육가락이면 그만인 참으로 소박한 놀이. 그러나 한 해도 빠짐없이 펼쳐지는 이 자리를 통해 김포 사람들은 마음속 한숨을 털어내고 이웃의 웃음을 만난다. 아, 맛있다. 이거 논도 많고 그러면 다 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또 춥기도 엄청 올해처럼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면 가서 썰매 타고 그다음 팽이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횃불놀이라고 이렇게 깡통에다 불 집어넣고 어렸을 때 똑같고 왔어요. 똑같고 왔어요. 우리의 부모가 터를 잡고 살아온 곳, 우리의 유년 시절이 자라던 곳, 그래서 떠났던 이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마음의 고향 김포. 그래서 생각한다. 우리의 아이들도 언젠가 지금의 김포를 추억할 것이라고. 김포 시민들과 함께 해온 또 하나의 역사의 산물, 김포 제일교회. 1894년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종교적 의미 이상의 아픈 상처를 담고 있다. 겨우 환자들, 심한 환자들이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경우 환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면서 맞대고 쭉 들어놓아서 한 3, 40명이 들어놓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그 인민군들이 우리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상처는 아물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김포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사오중로. 북변로와 북변중로를 중심으로 한 북변동이 과거 김포시의 중심이었다면 사오중로는 논밭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츰 계획도시로 변모해간 사오동,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사오동은 김포 공설운동장 건설과 김포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났다. 과거의 추억을 보존한 채 끊임없이 변화하며 보다 나은 터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김포. 그 변화는 사오중로에서 봉화로로 이어지는데 특히 교육기관의 집결지인 봉화로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먼저 김포 근린공원에는 일제시대에 지은 신사를 허물고 지은 충원탑이 있는데 그전에는 봉수대가 있던 곳이라 해서 봉화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봉화로를 따라가다 보면 1998년에 완공된 북변터널도 만날 수 있는데 덕분에 북변동과 사오동의 교통이 한결 수월해졌다. 봉화로는 특히 교육기관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이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다. 무르익은 가을의 풍성함과 함께 볼거리와 체험을 안겨다주는 중복문화예술제 임진왜란 당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전투에 참여해 장렬히 전사한 중봉 조은선생을 기리기 위한 김포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일반 우리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가까운 그 인근에 있는 부대 군인들도 함께해서 700명이 함께 출정하는 그런 행사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봉 조원 선생은 조선 선조 때 의병장이자 뛰어난 학자로 위기에 처한 조선의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은 위대한 선인이며 김포의 위인이다. 그런 조원 선생의 덕행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648년 창건된 곳으로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우저서원. 문명에 배양되어 있지만은 이곳에서 나와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재앙을 모시고 앞으로는 자라나는 김포 2세들을 위해서 중봉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좀 사용할 거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적인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의 또 다른 명물이다.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그의 부인 인원왕후의 무덤으로 원종의 칭호를 따라 장릉이라 이름 지어졌다. 벽 없이 나란히 누운 왕과 왕후의 능, 사이좋은 쌍릉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김포 시민의 한 거의 2분의 1이 그 장릉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김포에서는 굉장히 온전하게 보존된 건 숲이기 때문에 전부 체험학습장, 특히나 이제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의 아주 소중한 그런 지금 공간이죠. 그만큼 그 정서적으로 장릉은 김포 시민들한테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그 보배 같은 그런 곳이죠. 하지만 역시 김포의 가장 큰 보배는 바로 이 건강한 평야이다. 5000년 전통 한반도 최초의 쌀 재배지인 김포. 그 중에서도 홍도평에서 생산된 쌀은 조선시대에 진귀한 진상품이기도 했다. 이어 세월과 함께 김포의 대표적인 쌀 생산기지로 더욱 발전한 홍도평은 김포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여전히 김포지구 북동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홍도평의 위상. 한강 하류에 위치한 천혜의 환경과 제방축조, 관개수리, 배수시설 설치 등의 근대적인 생산 기반이 더해져 오늘도 홍도평은 김포를 풍요롭게 한다. 이제 모내기 준비하는 중이라요. 모짜리 쏘레질하고 있습니다. 쏘레질이 뭐예요? 아, 논을 옛날엔 손으로 소로 막 끌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시대에 맞게 트랙터로 흙을 잘게 썬 날이죠. 그게 쏘레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를 대신한 농기계의 등장. 덕분에 홍도평의 일손도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역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관리하는 등 정성이 필요한 법. 예전에는 그 수로에 생활하수라든지 뭐 오수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용수로를 복개를 하면서 순수하게 그 농업 용수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개된 농수로를 통해 들어온 깨끗한 물은 질 좋은 쌀의 생산을 돕고 소를 대신해 등장한 농기계의 발달은 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수도작을 위한 수리시설과 경지정리까지 모든 정성이 더해졌으니 이제 더 바랄 건 김포의 따사로운 햇살과 촉촉한 단비뿐이다. 드디어 풍성한 수확의 시간. 과연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포의 정성을 맛보게 될까. 농부의 마음은 행복하기만 하다. 물이 좋은가? 물이 항상 많고 좋은가? 물이 깨끗한가? 쌀 생산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은 것은 김포 농장으로 불리던 시절 농수로 복개를 기점으로 한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복개 전 농수로 자리를 찾았다. 이 도로가 옛날에는 농수로 있었습니다. 수리조합 농수로. 그래서 이 수로에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저희 어머니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아주 이 물을 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인민군들도 와서 여기 와서 세면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저 수지업을 복귀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강 하나 있어요. 그 당시 거기서 저 우리 조그마실 때 홀딱 벗고 거기서 엿 감고 조개 잡고 붕어도 잡고 막 했더랬어. 그 당시에는 거기서 잡은 거 우리가 먹었어요. 직접 센 걸로.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게 한 4, 50년 된 거예요. 그게. 수확기를 앞둔 어느 날 농수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수로 한가운데서 물살 가르며 달리는 보트.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포의 또 하나의 축제. 바로 김포 농수로 뱃길 축제다. 처음으로 참여해봤는데 정말 김포가 한강 수로도시 신도시 그걸 실감했어요. 얘들아 어땠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우동 주민센터가 북적이던 어느 날
자리를 꽉 메운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김포 뉴타운 촉진교회관에 쏠려 있다.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김포의 문화를 보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그렇죠. 그렇죠. 공기는 좋으니까 김포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시내 살다가 온 사람들은 좀 불편한 게 느낌. 문화 실수 조금 많았는데, 그지? 문화 실수. 저희들 개발 방향은 뭐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워낙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향교라고 하는 도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 상업지역인데 향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업지역이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김포시 북변동 사우동 1호는 그 과거 행정, 문화, 상업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마송 양곡 택지개발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등 그 대단히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주거 및 상권이 이동하고 그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그 원도시의 기능을 상실할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통하여 그 원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뉴타운 개발은 공원과 녹지 비율을 높이고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고 추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김포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양촌면 양곡리, 구례리 일원으로 갈래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촌 원도심. 양촌 원도심은 남쪽에 용달이라는 근린 공원과 서쪽에 큰 시름이라 불리는 구릉지가 자리한 지형이 특징인데 큰 시름이와 용달이라는 지명은 용산이라는 뜻으로 이곳 양촌 원도심이 성스러운 곳임을 말해준다. 양촌 원도심을 걷다 보면 양곡 초등학교와 양곡 성당, 양곡 교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양촌 보건지소와 양촌 농협, 양촌 면사무소 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옛 양촌 면사무소 자리에서는 정겨운 추억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수매할 때에 여기 이제 그 수매 장소로라도 이제 여기가 이 장소가 수매 장소가 됐고 그래서 각 부락에서 이제 그 농민들이 여기 많이 그 집결돼서 이제 벽가마 이런 걸 이제 경운기 소에다가 이제 싣고 그리고서 이제 오는 그러한 풍경도 생각이 나고 그런 곳이었었죠. 최전방이고 하기 때문에 이 한강 하류나 야마강 이쪽으로다가 이제 간첩이 출몰하는 그런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간첩이 출몰을 하면은 경찰들은 물론이려니와 예비군을 갑자기 이제 비상소집해서 예비군들께 실탄을 지급해서 간첩을 소탕하고 간첩을 체포하는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하기만 한 지금 길에 세워진 독립만세 운동 기념비만이 묵묵히 격동의 시간과 뜨거웠던 열사의 혼을 전한다. 엄숙하고 경건한 기운이 감도는 양곡 3.1 만세운동 기념공원. 양촌을 사랑하는 원로 모임의 지원을 받아 이곳 만세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니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오라니 장터 3.23 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그리고 3.23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정인섭, 임철모 지사의 추모비 제막식도 펼쳐졌는데 정인섭 지사님하고 임철모 지사님 두 분 지사님의 추모비 제막식과 같이 3.23 기념식을 갖게 돼서 다른 때 그 기념식보다 아주 뜻깊은 기념식입니다. 추모비 제막식이 끝나고 이어 대한독립군 위령탑 앞에 헌화를 하는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부르는 3.1절 노래. 떠난 사람은 말이 없지만 오라니 장터의 그 외침을 다시 들을 순 없지만 우리는 안다.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지금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만세! 만세! 김포시 만세! 만세! 김포시 만세! 만세! 이런 그 3.1 만세 운동의 숭고한 희생 정신, 그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독립의 의지, 이런 것들을 후세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애족, 애국하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갖는 기념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로 향하면 당시 이야기를 더듬어 볼 수 있을까? 양촌 원도심에 형성된 최초의 주거지로 지정되는 오랑골에서 양곡시장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길 하나. 지금은 모습이 바뀐 양곡 2로와 함께 이곳에서 3.23 만세운동의 기억을 만날 수 있었다. 사전 며칠 전서부터 양곡지서, 양곡파출소 앞에서, 지재소 앞에서 무슨 이걸 허자하고 계획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날 즉흥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 장날이기 때문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 근방에 집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같이 골기를 하자 하는 게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경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장날에 그 장에서 온 사람보다도 더 많이 모였지 않겠느냐. 풍요와 활기를 가져다 주던 쌀숨의 장터에서 치열한 독립만세운동의 골기장으로 역사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야 했던 오라니 장터. 낡은 가옥만 몇 채 눈에 띄는 한산한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김포군에서 제일 큰 우시장이 열리고 시끌벅적 사람들로 넘쳐났던 행복했던 그 시절을 추억해본다. 네 마리, 다섯 마리씩 쭉 이렇게 이제 줄을 끌고 걸어온다고 하루 종일. 걸어오면 또 소몰이꾼이라고 있어요. 소몰이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일당 얼마씩 받고 그리고서 이제 끌고 온다고. 오양간을 쭉 그냥 한 여러 번 이렇게 칸칸이 지어가지고 그 소가 들어오면 그 하루 종일 거기서 소죽을 쏘서 먹이고, 6일날 장이면 5일날 그 집 와서 차고 6일날 그 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소를 판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도 있다. 양곡 3길에 인접한 양곡 5일장. 양촌 원도심의 상업에 대한 역사가 모두 녹아있는 곳이다. 언뜻 보기에는 연어시장과 다름없는 풍경. 하지만 이곳 상인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각별하다. 3천 원씩 싸게 파는 거야. 1919년에 110년 됐어요. 이 장터가. 가장 뜻깊고 역사가 있는 데는 양곡 오일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데 국경이 있을까? 소박하지만 다양한 추억의 볼거리로 가득한 양곡 오일장의 매력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에게나 통하나 보다. 그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단골 손님이 많고요. 지금 새로 이제 개발돼 가지고 새로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우니까 민속장이라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사가셔요. 군침 도는 군것질거리가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맛있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누구나 이웃이 되어 인정을 나누는 곳. 그렇게 사람들은 또 하나의 금빛 역사를 만들어간다. 한 20년 됐는데 그럼 3대째 했어. 나 먹고 살고 부모님 모시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거지. 인정은 장터를 넘어 마을 회관으로 이어진다. 떡국을 나누기 위해 회관에 모인 마을 어르신들. 얼마큼 줘야지 이러면 됐어. 말 장날은 아주 굉장히 뭐 장에 나가면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사다가 여기서 이제 해서 잡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떡 역시 시장 옆 방앗간 솜씨다. 깨를 볶고 기름을 짜고 떡을 찌는 익숙하고도 정겨운 풍경. 방앗간 하는 금세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로 가득하다. 빼곡한 주문표가 소문자자한 떡 맛을 대신해 주는데 지금도 양곡시장에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골이라 보니까 떡들도 많이 해 드시는데 주로 이제 이사 또 집들이 또 무슨 새로 건물을 질 적에 많이 사용하는 떡이 시루떡이에요. 사람들 모두에게 떡이 생각나는 잔칫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역사의 향기가 닿는 길이 있고 간직하고픈 열정의 길이 있고 웃음짓게 하는 추억의 길이 있어 행복한 도시 김포, 금빛 마을 김포의 미래는 희망차다.